자, 오케이. 여러분들 일단 수업을 먼저 시작할게요. 시작하고 오늘 못한 거는 전부 다 나랑 다 데이터 말 거야.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힘든 거 알고 지금 할거 많아서 힘든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머릿속 좀 집어넣어야 돼. 자, 말장 도루묵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적어. 영어 볼때 영어 말고 다른 과목도 뭐 보는 게뭐 무슨 과목이야? 영어만 봐? 네. 그러면 전날에 영어 미친놈처럼 봐야겠네요, 진짜. 제가 구조분석이나 이런 것도 다 모아놓고 하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다시 한번 기본 단어예요, 알았지? 시작. 자, 점점 오케이. 자, 얘를 만들죠. 선생님들 지금 거의 병 걸리기 직전이에요. 다들 몸은 괜찮아? 송이는 괜찮니? 자, 처음부터 볼게요. 송이 아까 지금 표정이 체념했어, 그냥. 송이야, 체념한 거 맞아? 힘들지, 이씨. 자, 오케이. Since hair hat. 자, 머리카락이 have spiritual connotation. 영적인 함축 의미가 있대요. In many ancient countries. 많은 고대 문화에서요. 그래서 people who worked with hair. 이렇게 해서 머리에 대해서 일을 한 사람들은요. were trusted. 자, 존경받았고요. 그 다음에 and important members. 이렇게 해서 존경받고 우리 중요한 멤버였대요. of their communities. 얘네들의 문화에서요. 자, 여러분 첫 번째부터 볼게. 여러분 센스가 나와있네. 자, 우리 센스 동그라미. 여러분 센스 여기서 무슨 뜻이야?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자, 머리카락에 영적인 함축 의미 connotations. 여러분 함축 의미입니다. connotation 함축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거에 뭘로 바꿀 수 있냐면 implication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 implication 함축 의미라는 뜻이야. implication. implication. 자, 혹은요, meaning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얘들아, 선지에서 이렇게 나와서 묻는 거 어려운 거야. 선지에서 얘네들 바꿔서 나와요. 그래서 hair had implications. 그럼 단어 모르면 끝장. 그래서 저는 첫 번째도 나와, 두 번째도 나와, 세 번째도 나와. 제발! 자, 볼게. 1번, 호화라네, 여러분들. 호화에서 뒤에 주어가 빠졌네, 무슨 겨. 네,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주격 관계 대명사, 워크 무슨 동사, 자동사예요. 그러면 얘가 are 과거네. work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랬대요. With hair 머리를 잃은 사람들은 were trusted. 그러니까 존경을 받았습니다. PP로 꾸며주고 있어. PP로 이렇게 꾸며주고 있으니까 잘 표시해 주시고요. 존경받고 중요한 구성원이었대. 자신들의 구성원에서요. 자, 여러분 대열이 나와있네요. 이 자리에 it 같은 거 넣으면 되는데 안됩니다. 자신들의 구성원이라고 나와있죠. 왜? 이 people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죠. 됐니? 자, 그럼 여기까지 선생님 얘 도대체 뭐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자 볼게요. 자, 소재는 결국에 머리카락이나 미용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 오케이? 아, 지금 화내고 뭐할 힘도 없어 지금. 자, 고대 문화 안에서요 머리카락이 얘들아 영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했어요. 오케이? 영적인 의미로 보였어. 자, 그래서 미용사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신임받는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했어. 했니? 자, 그럼 볼게. 그래서 in Africa, 아프리카에서는요 where us Person's spirit, person's spirit. 한 사람의 영혼이 was believed, 여겨진대요. To reside. 자, 산다고요. 얘네들 머리카락이 산다고 여겨지는 이 아프리카에서는 hairdressers. 자, 미용사들은요. were held in high esteem. 그래서 되게 존경을 많이 받는다고 했어. 자, 여러분, 어법적으로 봅시다. 우리 where이 나와있네. 여러분, where 뭐예요? 네, 관계 부사예요. 관계 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선생님, 왜 완전한 문장이에요? 뒤에 BPP가 나와 있네. BPP라는
수동이 나와 있어요. 이 자리 ing가 오면 안 되겠죠. 이 자리에 위치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야 돼. 위치 X로 쓰세요. 자, 이거잖니. 자, 한 사람의 지금 이제 영혼이 지금 얘네들의 머리카락 속에서 존재한다고 여기지는 아프리카의 형들 이렇게 해서 자, residing 얘가 살다라는 뜻입니다. 살다 존재다 뜻인데 얘가 뭐라고 쓰냐면 the way of in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 얘들아. the way of in 혹은 뭐라고 바꾸냐 inhabit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 역시 inhabit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inhabit 자, 다들 여기 봤네. 그래서 well held in high esteem 얘가 무슨 뜻이에요? 존경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수동형으로 썼네. 존경받는 겁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 다음 문장 people with a talent for hairdressing 이렇게 했어. 얘들아, 다행히도 우리 챕터 3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더라고. 보니까 우리 챕터 3 거기 과학 이야기 나오고 거기서 짜증났어. 그래서 내가 절대 용도 뭐 피지 뭐 이따가 다 찾아줬잖아. 나의 노력을 여러분들 제발 좀 따라와줘. 자, 머리에 재능 있는 사람들은요 were encouraged 권장이 되었대요. 권장이 되었대. to develop their skill 지들의 기술을 발표시키는데 권장이 되었대요.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they could serve others this way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알았어. 자, 그럼 볼게. world if you 뭐야? 어? 자, 원래 encourage가 얘들아, 자, 지금 따라와. encourage가 우리 오인칭 있어요. 목적은 목적격 보호자 to 부정사를 쓰는 녀석이야. 부정사 쓰는 녀석인데 수동태로 목적은 앞으로 나와버리니까 BPP로 바뀌고 뒤에 부정사 보호 형태로 이렇게 나온 거죠 얘들아.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자, so 대시 있습니다. so 대, 자, 우리 so 대 동그라미 쳐주고요. so 대시, 자, 여러분 얘는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so that 붙어 있으면 무슨 뜻이야? 뭐 하기 위해서 뜻이야. 혹시나 so 중간에 so 형들이 있으면 얘는 너무 무리해서 이 뜻입니다. 여기서는 뭘로 쓰입니까? 첫 번째 녀석으로 쓰입니다. 이들의 끝이 됐어? 이렇게? 자, 해봅시다. Hairdressers 미용사들인데 Develop Close relationship 친밀하게 이뤘대요. 자, 누구랑 친밀하게 이뤄서 With people 사람들인데요. 자, as they spend hours washing, combing, oiling, styling, and ornamenting their hair 그래서 헤어드레스들이 사람들을 친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친하게 되냐. 자, 뭐 하기 때문에요? 뭐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spend 시간 ing야 ing 그 다음에 ing and ing가 서로 병렬이 이런 것과 자신은 알아. 알았어? 자, 자, 여기서 보시면 전부 다 자, 여러분 이것도 밑에 하나 적어놓자고 이거는 해결했습니다. spend 시간 너무 하느라 시간을 쓰다 이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됐어? 자,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male hairdresser 남성 변호사들은요 serve the man 남성을 위해서 일하고요. why? 여러분 why는 뭔가를 동하는 것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 마음에 내는 뜻도 있어요. 알았니? 마음에 내야. 자, 마음에 내! what about work? the only way with it 여성들 누구란 말이래? 여성들이란다 얘기야. 어? 자, 그래서 해야 미용사 하는 게 짱이다 이렇게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보자. Before a master hairdresser died. 자, 미용의 대가가 죽기 전에요. He or she would give his or her combs and other tools. 얘네들의 빛이나 다른 도구들을 준대요. 주문했대요. To a chosen successor. 선택된 successor라면 여러분 얘는 성공자가 아니라 후임자예요. 후임자야. 알아서 후임자한테 준대. During a special ceremony 특별한
우리 의식 동안에 라고 해서 마무리됩니다. 아,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저 선택 주자 선택된 거죠? 그럼 얘가 중요하겠죠? Selected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됐다고 보셨나요? Selected 혹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자 Picked 뽑혀진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다 아니 Choosing 하면 되는데 안 됩니다. 후기제가 제가 선택하고 다니는 이상한 문제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썼었는데 얘는요 얘가 여러분 얘 뜻은 얘가 후계자인지 성공자가 아니야. 후계자예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air 이렇게 넣을 수 있어. air로도 바꿀 수 있고 자 그 다음입니다. 또 하나 더 챙겨야 되는 게 inheritor 이렇게 넣을 수 있어. 바꿀 수 있다는 거 잠시만 이들 교수님 됐어? 자, 오케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는 듀오링입니다. 이 자리에 만약에 Y를 겪는 게 있으면 돼야 하는데 Y는 안 돼. Y는 품사가 뭐니? 접속사야. 접속사이기 때문에 얘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지만 듀오링은요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전치사에서 명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뒤에 명사 하나만 딸랑 나와있잖아 지금. 됐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는요. 좀 지은다이? 네. 한 사람의 영혼을 제가 그 사람 머리카락에 존재한다고 믿을 거야! 미형사들이 존경한다 그랬어. 자, 그래서 존경한다 그랬고, 미형의 재능인 사람은 미용일을 기술을 개발하고 먼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형사일이 머리카락 해주고, 빛을 해주고, 꾸며주고, 그래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한대? 남성 미용사는 남자를 위해, 여성 미용사는 여성을 위해서 일했고, 미용의 대가가 죽기 전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을 후계자로 접근하고 그랬어요. 그럼 한마디로 뭐야? 존경받는 공동체 구성원이 미고대 미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들아, 여기까지 됐니? 됐어? 자, 시간 30초 다시 한번 쭉 한번 읽고, 너희들 그거를 꼭꼭 씹어보세요. 준비, 시작! 역시 나간 것 같은데? 왜 그래? 우리 촬영 근데 지금 여기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고등학교도 지금 좀 양이 많아가지고 2학년 같은 경우는 계속 보강을 좀 더 할 수 있어요. 진짜야 지금 우리만 이런 게 아니야 얘들아. 다른 고등학교 다 똑같아. 오케이? 내가 뒷장 넘겨도 괜찮지? 자, 뒷장 넘겨봅시다. 자,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이번엔 역사 기록에 대한 건데요. 자, 첫 번째 볼게. How does it know it? 자, 카우진이 주목한 게요. That historians are far from objective. 역사가들이 결코 객관적이지가 않다는 것을 주목했대요. When they are right about historical events.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요. 라고 나와 있어.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씩 봅시다. 우리 대나임에 이래서 무슨 데? 접속사대! 접속사대시요. 뒤에 대해서 조화동사 뭐 만드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 자리에 와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셔도 돼요. 얘들아,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은요, 다시 한 번. 아, 필자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필자가 지금 얘기하는 걸 볼게요. 우리 필자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자, 역사 기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 역사 기록이 어떻대? 자, 하와드. 하와드가 나와 있었는데, 얘가 뭐래요?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얘기하면 이거 뭘 얘기해줘야 돼? 네. 역사적 사건에 관해서 기록할 때,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걸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지금 주제예요. 아,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술할 때, 이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고, 객관적이지가 않다. 주관적인 게 들어가는 거다. 이게 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됐어? 자, 빨리 한번 봅시다, 빨리. 자, 그래서, presented with an infinitive
인포메이션. 엄청난 양의 자료를 제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산구문이야. 분산구문이야. 이 뒤 동그라미 이 자리 아래에 나오면 안 됩니다. 왜 이 뒤에요? 여러분들 분산구문 나왔을 때 얘는요 누구랑 따져? 얘 능수도 누구랑 따져? 목적어랑 따지니? 그렇죠. 여러분들 얘네들은요 얘가 능동이고 얘가 수동이죠. 누구랑 따져? 능수도 가겠냐? 주절에 주어랑 따져야 돼. 주절에 주어랑 따져야 되는데 주절에 주어가 누구야? Historians 얘죠. 역사가한테 지가 제공이 받는 거죠.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역사가 맞죠? 자 무한당을 제공받아서요. 그래서 Historians should 선택한 대로 What to report, to emphasize, and interpret about the past. 무엇을 보고 강조하고 그 다음에 해석할 줄 알고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뭘 보고 보고하고 강조하고 해석할지를 전 선택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선택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인 거야? 객관적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객관적이야. 그렇죠. 주관적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골라야지 이기는 거잖아. 됐니? 됐어? 자 여러분 여기 쓴 거 볼게요. 자 분산구문 PP ING로 쓰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원 동작 다 했어. 여러분 얘는 뭐야? 이분사 분산사야. 이분사 내려가도 괜찮니? 네. 내려갈게요. 자, 어서 볼게. The information, history, live out of books. 역사가가 책에서 뺀 정보들이 may be just as important as the what they include. 걔네들이 포함하는 것만큼, 정보를 포함하는 것만큼 중요할 수도 있다. 아, 내가 이거 빼야겠다. 이거 빼라는 게 얘네들이 포함한 것만큼, 야, 이거 똑같이 중요한데 왜 뺐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됐어? 됐냐? 자, 조금 줄게.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여러분들, 얘네가 빼는데요. 뒤에 뭐가 빠져있어? 목적어 빠져있네. 그럼 여기 뭐가 생겨져있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겨있는 거예요, 지금. 책 안에서 지금 빼는 정보는요. 그 정보가요. Many jobs as important as what they include. 이렇게 했어. 얘네들이 뻔한 것만큼 중요할 수 있다라 했어. as 에서 나와있네. 여러분들 as 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as 형용사 부사 as가 나와. 형용사 부사 여러분 얘네들 뭘 써야 돼? 원급을 써야 돼요. 원급은 뭐? 아니라고 해석한다 라고 적어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what이 나와있네. what 이 what은 무슨 what이야? 자, 관계 대명사 와시고요. 관계 대명사 와스 내가 어떻게 말해서 불 완전한 네 명사절이야. 그래서 뒤에 they include 주어 동사가 나오고 거기 뭐 하나 있어? 목적 하나 있죠. 됐니? 됐어. 자, 들어볼게요. In fact 사실은요, the choose 선택인데요. 무슨 선택? To exclude information 정보를 제외하고요. May create stereotypes. 야, 정보를 제외하는 그 선택이 뭘 만들 수 있어? 고정관념을 만들고요. Myth. 잘못된 생각. 자, 고정관념. 그 다음에 stereotypes, myths, 잘못된 생각. And crucial biases. 뭐든지 편견을 이야기할 수가 있대요. Or threaten. 강화할 수 있대. 고정관념을. That already common. 이미 흔한 고정관념을 관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때 나와있네요. That. 이 뜻은 무슨 대명사? 관계 태명사. 그래서 뒤에 불 완전한 주어가 빠진 주격관계 대명사가 있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엔드가 나오는데 아, 5월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누구랑 누구랑 병렬이야? 이 동사랑 이 동사랑 병렬이에요 지금. 그래서 동사 원형이 나왔다는 점. 이제 송조사 같은 거 집어넣거나 이기 같은 거 하면 되는데 안 되겠죠. 왜? 메이 동사랑 메이 동사랑 똑같이 가는 거야 지금. 됐어? 됐니? 자, 그 다음에 all common, common 형용사 부사 잘 나옵니다. ALX 되게 많이 헷갈려. 자, 그 다음 다음 볼게요. 그래서 historians often emphasize 역사가는요 지금 강조한다. 종종 강조한대. 뭘 강조해? Historical information 역사적 정보를 흔히 강조한대. That supports their own values 그들의 자신의 가치관을 가치관과 analysis 믿음을 지지하는 그 정보를 강조한대요. Or that supports the beliefs
자, 그 믿음을 지지하는데 어떤 믿음이야? That are dominant in their society. 그들 사회에서 지배적인 믿음을 지지하는 정보를 강조한다고 해서 끝나고 있어. 한마디로 뭐야? 역사가는 지가 주관적으로 역사를 만드는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업적으로. 자, 엠퍼사이즈가 강조하는 치고요. 자, 대나와 있는 대떡무라미. 대떡무라미. 여러분 얘는 뭐야? 그러니까 주관대야. 주관되고 주관대야 앞에 있는 누구예요? Information을 꾸며주고 있고요. 얘도 똑같이 all along 주관대 주관대 똑같이 얘기해서 얘도 똑같이 Information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여기에서 are dominant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나와있어. 얘가 나오면은 X라고 칠 줄 알아야 된다. 얘들아 여기까지 다 됐니?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정리하고 써봐볼게. 자 우리 역사 기록에 대해서 하는데 하워드가 전문가인데요. 역사 사건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요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역사가들은요 무한한 양의 정보를 제공받고요. 과거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감정을 해석할지를 고른다고 했어. 됐니? 자 그래서 역사가가 책에 기사하지 않은 정보가 그 정보를 포함한 만큼 중요했다고 했고 물론 2. 정보를 제외하는 선택 이거는요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 문화적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똑같다고 했어?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역사가가 자신의 가치관과 믿음을 지지하고요 자신 속한 사회에서 지배적인 믿음을 지지하는 역사적 정보를 강조한다고 했어. 오케이? 역사가는 뭐야? 지 주관적인 게 들어간 거라고 했니? 얘들아 이거는 이 정도는 좀 쉽지 않아? 많이 쉽죠. 그래서 주제, 역사가들은 역사적 기록은 객관적이 않다라는 게 주제입니다. 알았어?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고요. 다음으로 넘어올게요. 준비, 시작! 얘들아 나 진짜 미안한데 나 지금까지 한 번만 조심히 올 것 같은데 한 번 갔다 올게요. 화장실이요? 어. 아, 네. 조금만 쉬고 있어. 네. 어. 한 번도 못 갔어 지금. 아 씨 한 번도 못 쉬었어. 아는 데 없어? 지금 뭐 운동
아니 그냥 전부 호감이었어. 그래서 너무 매너가 좋은 거야. 되게 깔끔하게 생겼다. 뭐야? 뭐야? 잘생겼지? 뭐야? 잘생겼다 이거? 이런 애가 이렇게 있었어? 우리 잘생겼다 너야 했잖아. 그러가지 마. 진짜 진심. 비슷해서 진짜 귀여웠어요. 아니 애 처음에 귀여워. 그런 애가 있었어 우리 학교에? 그치 몰랐지. 몇 반이었는데? 10반. 쫄네. 10반? 생각보다 졸렸어. 다행히 허선이랑 친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정말 귀엽다. 존나 귀엽다. 갑자기 그렇게 친해졌나? 너 얘들아? 갔다 온 여자? 그래? 유클리드. 생각해. 이제 그만 좀 부정할까? 선생님은 분명히 안 하셨지? 지금 미션이 어디 살렸는데요? 밥 먹으러 왔지. 네 아빠 그 이동신이랑 어플도 있었어 저기. 끝나서 핸드폰 하고 있었어. 누나. 누나는 내가 안경을 안 써서 울지 않았어. 건물이 너무 오래 기원한 거 같아. 우리랑 앞으로 지나가다가 걔가 너 처음 자는 거야. 왜 나 하면서 거기서 끝났어. 내 반으로 안 나가서 귀찮아가지고 인사만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친해지냐고. 걔가 나 싫어할 것 같아서 말 못 걸렸어. 응?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갈겠다. 나도 친한 척 있지. 오지 마. 결국 갈기? 오지 마. 갈겸 너도 먹어. 왜 먹어. 이렇게 욕하면 막 엄청 멈춰나? 진짜? 욕하 나오냐? 상상이 안 가는데? 아 진짜로? 이거 엄청 많이 걔가? 욕하면은 욕할 상황이 뭔데? 몰라 하늘
비계는 뭐래요? 백선이랑 마팔인데? 비계? 응. 나 지금 그거 공개 그거 있잖아. 공개 비알 타가지고 비계가 없는데? 비계가 뭔데? 어, 아이디가 되게 남잡하던데? 열 수가 없는 거 같아. 남잡하면 이기라고 찾아볼 테지. 아니 근데 별로 요즘 같아. 어? 배경은 맞냐? 품 배경은? 왜 핀터레스트에서 약간 베이지 에스테틱 이렇게 치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재미 같아. 그래서 좋아? 응. 아니 왜 이렇게 하얘? 나 하얀 사람 좋아. 아니 이렇게 두개가 뭐야 도대체? 10시까지 시작 안 해줘. 똑바로 먹는 거야. 진짜 지금 어떻게 먹어? 너 하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맞아. 아 저렇게 귀여운 프사. 이거 뭐야 이거? 아 중요한 건 페르시안 고양이였다면 얘는 강아지야? 멈추고
진짜 농담하고 일요일이에요. 왜? 주 6일로 불편하니까. 너희들 내가 그렇게 일요일하고 그랬어. 학원? 몇 시간 있었는데? 진짜 학원에 가면 하루 종일 있었어? 쏘기는? 집에서 뭐 했어? 잤습니다. 야, 그 시간에 하는 거 아니야. 너는? 어. 나머지는요? 잠시만요. 뭐. 아, 그리고 2시 반부터 5시간까지 하고 있다가 7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었어. 무슨 학원을 그렇게 많이 갔어? 저 그 과학, 그 화생부 다 받아가지고. 아! 아, 근데 좀 시간 없었긴 했겠다, 이 자리가. 네. 아, 그래서 지금, 야, 이 새끼 엇까야! 이러면서 단어도 개판. 숙제도 몰라 이씨 이거야 지금? 떠질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씩 다 만들어주는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뭐야? 사진이 없어. 사진이 없어졌냐? 저기요 저 송이 학생 뭐 하세요? 사진이 왜 없어졌어? 아 얘들아 나 그 진지하게 한 명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선생님의 장점이 뭐예요? 아니 이거 그냥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떤 아시는 분이 나를 다른 이제 좋은 사람한테 소개시켜줘야 하는데 그래서 너의 장점을 얘기해봐야 지 내가 내 장점을 얘기해보면 좀 이상하잖아. 아 선생님의 장점이야? 어 그걸 좀 아니 객관적으로 이렇게 다 필요 없어. 어 소개팅이에요? 어 그니까 아니 왜 아씨 야 쏘네 아씨 아씨 아니 근데 너무 지금 표정이 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너 쏘면서 이씨 아 이렇게 소멸할게요. 닥치고 소멸할게요. 알았어 닥치고 소멸할게. 자 우리 송이야 수업하고 싶은 거 맞죠? 선생님 머리도 좋으시고 재밌으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성격 좋고 너그럽고 너그럽고 목소리 좋으시고 아 고맙다 키도 크시고 송이 앞머리 없어? 야 아이 크시나 끝? 나 잠시 왜 키 커 끝? 그리고 사진을 보내야 돼 무슨 사진 보내야 돼 프로필 사진 보내도 되냐? 아 그거 막 이러고 있는 거가 한 3년 전에 찍은 거예요? 2년 전에 이거예요. 아 그때
전성기 시절. 나의 when I was young, 내가 젊었을 때 전성기 시절 풀 메이크업 다 넣고. 아니 씨. 아 풀 메이크업 보내는 게 뭐야? 네. 맞아. 아니 계속 제가 얘기해봐. 왜? 아니 진짜 시작해가지고 진짜 시작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아니 3차 받아 그 선생님께서 소개팅을 나가실 때 풀메이크업 나가실 게 아니시잖아요. 하면 되지. 어, 진짜요? 어. 저 그대로 똑같이 하고 가실 거면 풀메이크업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소개팅이 정상인 건 좀 이상하잖아. 정상 빼고 정상 빼고 머리 먼저 머리도 좀 이렇게 막 스마르시지 않으셨어요? 엄청 맞아 하고. 다 바르고 나 지금 바를 수가 없는 상황이야 지금 이거 앞에 봐봐 지금 씨. 아니 너무 아 선생님 저 때는 그때 못 가지면 파리까지 안 갔어요. 아 진짜요? 그 뭐지 그 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지금 이제 프로필 사진 찍는데 쿠션 막 다 그냥 팡팡팡팡 다 근데 아니, 그럴 수도 있 아니 송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 평소에 안 하는데 아니 왜요? 그냥 표정이 저승이 저딴 걸 한다고 인도적이었어. 여튼 그러면 프사 보내면 괜찮죠? 아니 네. 근데 왜 뭐 너무 선생님 같은 거 맞아요. 너무 직업을 뭔가 너무 티내는 느낌. 직업 티내야지 강사님. 왜냐면 손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거 뭔지 알아? 돈내나 농담이야 농담이고 원래 그거 손 나오면 그게 목적인 거야. 내 손 잡아 도와줄게. 아, 그 뜻으로 한 거야. 근데 누가 그거 보니까 선생님 돈내나 아니에요? 죽여버려. 아니 지금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그러니까 지금 나의 장점을 얘기하고 사진을 보내야 돼. 그래서 무슨 사진을 보내줘야 되나? 유튜브에서 한번 딱 착각해가지고 보내. 아니 너희들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솔직히 지금 힘든 건 맞아요 여러분들. 힘든 건 맞아. 자 그럼 자 좀 사진 찍을. 자 이제 좀 여러분들 이제 조금 리프레시 됐죠? 오케이. 선생님 사실 좀 웃긴 썰 같은 것도 되게 썰이 조금 있어. 하고 싶은데 내가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괜찮아 너희만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다른 거는 가야 돼 지금. 자 오케이. 자 하루 종일 여기 있어서 해야 되죠. 아 이거 했죠? 네. 자 일장을 해봅시다. 아 근데 소개팅이라는 단어 자체를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왜? 아니 그만큼 선생님이 옛날에 오래 사귀었었어요. 선생님 옛날에 진짜요? 어 한 6년 사귀었었어. 네. 자 소개나 할게요. 아 지금 이거 얘기하면 좀 썰이 너무 길어서. 자 청정송자 페인팅 아키텍처. 자 얘들 지금 차이고 이제 다 됐어. 아까 제가 들어오자마자 와 씨발 생각이 뭐 어떻게 다 이러면서 좋아하시고 다들 솔직히 맞지 않아 지금? 왜 계속 계시는 니가 뭐 이러면서 계산식 옆에도 다 남아서 계속 다 하고 있어. 아무래도 이러면서 막. 자, 보자. 회화, 건축, 조각 이런 것들은요. The knowledge of our thing. 아, thanks.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했어. 오케이? All the renaissance. 레선스에 대한 영향을 준다고 했네. 자, 그 다음 밑에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이번에 르네상스에 대해서 나와 있었어. 르네상스가 뭔데? 이런 것들이 조각이나 건축, 회화, 야, 뭐 그림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각, 인식에 되게 영향을 준다고 했어. 됐니? 자, 밑에 볼게요. 예, 그러나 This cultural movement, 이 문화활동이 became visible. 자, 분명해졌다라고 나와있네. 자, 어디에? Too many, 많은 사람들한테요. Through a new world of fashion. 새로운 세계를 통해서, 패션의 새로운 세계를 통해서 Fooled by a passion. 그래서 열정에 의해서 활기를 파는 자, for innovative ideas 혁신적인 생각인데 in dialogue with classic tradition 그래서 전통적인 고전 전통과 대학 속에서 라고 나와 있어요. 어? 자 여러분 여기서 어법적인 거 볼게요. became 이렇게 뭐야? 이형식 동사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오니? 형용사가 나와 있어. 에러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에러이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알았어. 자 두 번째 자, through a new world of fashion. 새로운 세계를 통해서 나갈 때, 뷰, 이게, 이리 동그라미. 이리 동그라미 쳐주세요. 어? 자, 우리 새로운 활기를 얻은 겁니다. 자, 활기를 얻은 건데, 이제 대상인 ing
ing가 나오면 안 되겠죠? ing 수동 뒤에 I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온다 그랬어요. 됐니? 좋. 그 다음 볼게. 자, 얘들 전체이고. 어, 자, in daily life 일상생활에서요 grasp, possess 의문은요 즉각적인 시각적인 호소를 갖고 있대. 나의 패션을 보면은 바로 즉각적인 호소를 갖고 지니잖아. 오케이? 아니 씨발 왜 웃어? 에이 글쓴이 점점 더 offer the truth 더 많은 전 선택을 제공한다면서. 자, 이게 뭔 얘기였냐 다시 한번 볼게. 자, 그래서 썼는데 여기 자, 그림이야, 해양 그림이야, 좀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어? 건축, 조각,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에 대한 인식에 엄청 큰 영향을 준다 그랬어. 됐어? 자, 그래서 뭐래? 르네상스 운동은 고전 전통과의 대화를 통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는 열정에 의한 패션, 패션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패션이란 새로운 세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분명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 패션이 우리 많은 사람들 분명하게 중요한데 르네상스 운동에 대해서요. 알았어? 패션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패션을 통해서 르네상스 운동을 아 얘가 어떻게 하는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보일 수 있다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됐어? 자 볼게. 그래서 뭔 소리냐 아시겠지? 이게 얘기가 안 되는데 내가 밑에 볼게. 자 일상생활에서 의복은요 즉각적이죠. 넘버 어때? 지금 우리 분홍색이다 검색하지 않죠? 맞죠? 여러분 근데 이거 입으니까 1학년 애들이 즉각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지 알아요? 선생님 스팽기밥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 자 그리고 시각적인 효소력 지니잖아 스팽기밥이잖아 지금. 맞죠? 자 그래서 전혀 많은 선택을 제공해준대요. 자 그래서 자 다음 볼게. 여러분 결국에 패션을 통한 그 르네상스에 대해서 인식을 좀 더 강화시켜준대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도입에서 지금 뭐가 나왔어?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처음에 작품들을 통해서 이런 것도 얘도 르네상스에 대한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패션이 더 잘 준다고. 왜? 일상생활에서 늘 됐어? 자, 그다음. 자, 그래서 clothes were immensely 엄청나게 대단하게 powerful 다양했대요. 맞죠? 자, 다양했는데 자, which made them attractive 그것을 대략적으로 얘기한대요. 도덕에 보기 여러분,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 글자 위치가 말했다 쉼표가 나있네. 이 자리에 대뜸하면 돼? 안 돼? 안 돼! 대뜸하면 안 돼. 대뜸하면 안 돼요. 쉼표가 나면 다시 쭈이 대뜸하면 안 돼. 절대로 맞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얘는요 바꿔 쓰면 and is로 바꿔 쓰거든. 왜 is로 바꿔? is 지금 뭐예요? 지금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지금 포괄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혹시 답장은 그 자체로 그 상황이 얘기하는 거야. 그 상황이 made 그들 어떻게 어 우영식 동사야 어디서 생겨 이 자리에 era 있으면 안 돼? 안 돼! 라고 생각을 줘야 돼. 자 보기에 매력적이도록 만들었다고 했어 지금. 됐어? 빠숑이에요 지금. 빠숑 빠숑이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 아 되겠다 저 소개팅한테 구찌 출동이 나 구찌 안 돼요 구찌 아스톤 루이비통 안 돼요 구찌 자 알았어. 그 노래 중에 있잖아 그 뭐지 아이폰 말고 구찌 옷 그때도 있잖아. 아 몰라 그거? 아 변신한다 변신이가 병신이 되겠죠. 자, 오케이. 자, new materials, cutting and sewing techniques. 새로운 재료, 재단, 반응식 기법이 transform. 변화시켰대요. 뭘요? tailoring. 재단 방식이에요. 재단 방식에 대해서 변화시켰다고 했어. 어? 자, 그래서 clever merchants. 영리한상이군요. create wider markets. 더 넓은 시장을 만들었대요. for innovations and cheap accessories. 획기적인 로마칙, 여러분 멋진 애들이에요. 멋진 악세서리에 대한 시장을 창출했다라고 나와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딱히 뭐 어려운 거 없었어.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뭐 딱히 뭐 어려운 거 없었는데 자, 이제 한번 볼게. 결국 빠싱이 되게 중요하다 얘기한 거야. 그래서 아트, 자 예술은 미술은 the pieces, humans, 인간을 묘사했대요. unprecedented scale, 전례 없는 규모로 묘사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인가요? pay tribute 찬사를 보내면서요. To real world experience. 실제 세상에서 경험한 일에 찬사를 보내면서요. 저 심표 아이즈가 있네. 뭐예요? 분석문. 분석문이야. 분석문. 아이 쓰면 되는 거. 문동이 뒤에 뭐가 나있어? 멈춰가 나있죠? 이 자리에 페이드 쓰면 돼? 안 돼? 안 돼! 눌러. 됐니? 자, 그럼 볼게요. 그래서 mirrors, read, read, more people to drive. 여러분 나와 있는 거 레일은 목장아 그 부동산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목장의 보호자리에 수강하는 동물을 채우시고
동사원형 대하면 돼? 안 돼? 안 돼! 알았어. 자, 목적어가 조문에서 하게끔 이끌어준다는 뜻이야. 됐니? 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 싫어하는 걸 읽더라도요, 상상하는 것을요, what they look like, 지들이 어떻게 보이는지를요. 오케이? 자, what look, what like 동그라미, 예, 바꿀 수 있는 거, how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how를 쓰면 뒤에 like를 돼야 돼. 알았어? 왜? 자, 날씨가 영어 어때? 아, 날씨가 어때? 영어로 뭐야? How's the weather? 아, 네. 그거, 다른 말로, what's the weather like? 여러분, 라이크 볼게요. 여러분, 라이크가 여기서 뭐가 같은 뜻이에요. 볼게요. 지형을 하면요. 그것들이 뭐 같아 보여, 이 얘기야. 뭐 같아 보이냐는 얘기가 어떠냐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how로 쓰면 뒤에 라이크 쓰면 안 되죠. 이름이 뜻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 다시 한번 어떤 소리 하고 있냐. 여러분, 여기 물어볼게요. 거울 왜 썼을까, 거울? 거울이 어쩌면 튀어. 자.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 잡아줄 수 있는 게 야 정말 예쁘게 정리했다. 얘들아 다음에 하면 이거 안 만들어도 되니? 너무 힘든데? 자, 보자. 내가 힘드니까 제발 내 영어를 바로서 만드니까 제발 공부 이거 보면서 제발. 자 볼게. 의복이 아까 전에 시각적인 호소를 친다 그래서 되게 세니까 르네상스에 대해서도 얘도 바로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만들 수 있어 이 인식에 대해서 맞죠? 그래서 옷은 자체로 꼭 옷보기를 더 매력적이 만든다고 해서 그래서 새로운 재단 재료 반응식 기법을 통해서 재단 방식을 변화시켰다고 했고요 영리한 상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백색의 문화를 만들거나 멋진 정신과에 대한 더 넓은 시장을 찾는다고 했어 맞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미술은 실질사에서 경험하는 일에 찬사를 받고요 전례 없는 규모로 인간을 묘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묘사를 해 미술이 근데 이 미술 연관된 게 뭐야? 패션이야 패션 연관된 게 뭐야? 거울 왜? 거울 보면서 내가 패션 굳이 옷 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애써 생각해 보도록 한다고요 그래서 결국 뭐야? 르네상스 운동은 뭘 통해서? 패션을 통해서 이만 드림한테 명확한 인식이 됐다 됐니? 르네상스 시대의 옷을 입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멋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됐니? 자 여러분 여기까지 됐고요 자 다시 한번 하나 더 해봐 준비 시작 자, 다 됐으면 괜찮아요. 넘겨볼게요, 여러분들. 자, 볼게요. 자, no matter how. 자, 그것이 어떻게 제시되고요. design, 설계되고, and implemented, 이행되는 단어예요. technology, 기술은요, the slave. 정말로, on error increasing and necessary.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In higher education, 고등학교 얘기했어요. 아니, 자, 오케이. 여러분, no matter how. 자, 여러분, 예를 물어봤으면 however로 물어봤어. However, however it is presented. 그래서 어떻게 제시가 되는 간에 이 뜻이야.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뭔가 빌어서 플러스 PP네 무슨 개냐? 수도 수능 개냐? 그게 어떻게 제시되고요? 그다음에 designed 똑같이 앞에 이스가 생겼는 거야. 임플레먼티드 이니 야 핀도까지 이니스가 생겼대가 지금 말했어 자 얘가 어떻게 하는가면 테크놀로지 기술은요 the display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여러분 동서원형이 더스 없었네 이게 무슨 개념이야? 네? 더스 뭐야 여기 동서 뭐야 맞아 여러분 강조야 동서 앞에 더더기가 나오면 강조하는 거야 정말로 이 뜻이야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자 기술은요 진정 난로 증가하면서요 우리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보는 게 어디 있어요? 어? 됐니?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 대체 뭔 소리 하는지 쌤이 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놨어요. 소재 뭘 가지고 얘기해? 고등교육. 고등교육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 뭘로 교육하고 있어? 기술이요. 고등교육에서 날로 증가하고 맨날 맨날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됐니? 그래서 자, 다시 해볼게. 그래서 자, nevertheless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ry university teachers 우리 대학 교수들은요 face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higher 아까 전에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이라 했죠. 대학 과정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알았어? 그래서 예를 들면 face 직면합니다. always the four common areas of academic concern 최소한 네 가지 공통 분야 학사 업무에 직면하는데요 그게 뭐하는 거야? preparing and organizing courses 강제를 준비하고 조직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세미콜론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콜론은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고 세미콜론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 지금. 자, teaching and providing assignment 과제를 주고 가르치고 과제를 주는 것. assessing students learning 학생들 배운 걸 평가하는 것. and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eaching 수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근데 그래서 한마디로 한게 겁나게 많네요. 겁나게 많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전에 위에 이거를 안 적었었네요. 여러분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분 however 나와 있는데 no matter how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얘는요 지금 아까 전에 however를 봤을 때가 있잖아. however를 봤을 때 however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 있으면은 얘가 지금 no matter how 주어 동사를 똑같이 바꿀 수 있거든요. 자, 얘가 지금 뭘? 얘는 뜻이 달라요. 여러분들 아무리 뭐든 간에 이거랑 다른 게 아무리 뭐 할지라도랑 다른 게 얘는요. 잠깐만 어떻게 자 뭐 하든지 간에라는 뜻입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듣니? 적었어? 자볼게 and present day 오늘날 in all areas of the curriculum 모든 교육과정 분야에서 teachers must teach 학생들은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데 on information based inquiry process 정보 기반 질문 과정을 갖춰야 돼요. 오케이 정보 기반에 자 inquiry 준비하자 탐구 과정을 갖춰야 되는데 어떤 거 어떤에 demands of technology age 기술 시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요. 됐니?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자 뭐 굳이 지금 따지자면 중동사 조심해주세요. 처음에 자 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부사적 용법입니다. 학기야 자 그럼 볼게 make this challenge 이 어려운 과제를 처리하는 것이 will be impossible 불가능할 거예요. L, Y 쓰면 안 됩니다. L 쓰면 안 돼. 뭐가 다르니까 L, X라 적으시고요. Unless, 만약 뭐가 하면요. Educators are willing to join. 교육자들이 기꺼이 지금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 어디에? The Revolution. 혁명에 지금 참여하지 않는 한 이기야. And embrace the new technology tools available. 새 이용자가 새로운 기술 도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Unless, 예, 무슨 뜻이야? 조건이지요. 조건을 나타내고 있는 뭐예요? 뭐뭐 하지 않느나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이 뜻이죠. 조건이야. 조건이 나와 있는 건 이 문장 안에다가 여러분들 밀 쓰면 돼요. 안 돼? 네.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했죠? 내가 어떻게 말했어? She 뭐라? 한 번 했어요. She She죠. 시간 조건을 부서져서 여기 하면
자기 스스로 내한테 절대 안 돼. 얘가 이렇게 할 것인 게 아닌 거라면 이 얘기잖아. 근데 위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알았어? 느낌상 봐봐. 앞으로 보시면, 야, 여러분. 여기 주전에 윌 들어있죠? 어? 그러니까 너희도 문제에서 보니까 여기는 윌을 살짝 묻는 거예요. 윌 지문도. 그러면은 얘들아 어? 얼른 어? 조건! 조건 선택해서 지가 정말 무서워서 현재가 윌을 지나간다! 윌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얼른 막아야 된다! 이게 너희 줄 알았는데 알았어? 오해하지 마라. 얼른 안 해서 안 돼? 주전에서 얼마나 지나는 게 이해됐어? 수승이 이해됐어? 어 저거지 시간 시간 조건에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시조현미라고 했으니까 시간 조건에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자, 얘들아 가자니 갑시다.
자, 마지막 9번이네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서 마무리할게. 더 한다면 너희들 지금 어차피 토요일 날에 3개 나오는 건 금방금방 끝낼 거고요. 그 다음에 총 목소리 좀 하다가 끝날 거야. 수업이 토요일 날에 총 목소리 하고. 자, 첫 번째 볼게. When children get upset, 아이들이 빡쳤을 때요. 자, 아이들이 빡쳤을 때 they cannot be a witch. 다 아셨대요. 빨리 보세요. 이상해 주세요. 자, get 이용시면서 upset 하면서 이 자리에 맨 들어왔는데 upset bully 에어라이 들어갔대요. 어? 부서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왜 they cannot be a witch 다 아셨대요. 영향받을 수 없대. 빨리 보세요. 이상해 주세요. 어? 이상해 내가 간섭을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어? 그래서 when angry 얘들이 개빡쳤을 때요. 여러분 when angry 이거 분사구문처럼 분사구문화가 된 건데 they are 이렇게 돼있어. 자 얘들 빡쳤을 때요 they respond 그들은 반응한대요 to alleviate the blame 감정의 연고 여러분 감정의 연고는 감정 위안하는 거잖아. 감정에 대해서 나를 이제 위로해주는 것만 반응한대요. 어? 그래서 예시가 와 있어요. Two young siblings, 두 남매들이 were playing. It was in the basement. 지하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감정의 미안에 대해서만 얘네가 반응한다는 거거든요. 이성이 아니라. 자 어떻게 된 거냐? 한번 볼게요. 어? Suddenly, 갑자기 a noise of destruction.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요. Followed 따라왔대요. By shouting and accusation, 투항 앞에 있는 뒤에서요. Was heard. 이게 들렸대. 자, 무슨 무서워지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그러면서 뭐가 따라와? 이 얘네들이 따라오고 있다고요. 오케이? 자, 소아 보험지는 게 따라오고 있다 해서 자, followed 1이 동그라미 I 있으면 되는데 안 돼! 수동이네요. 수동이니까 I 플러스 명사가 나 있네요. 전체 무슨 명사 나눠서 수동이 되는 그래서 자, 그래서 red with anger 여기 시뻘게 적어주고요. 여러분들 앞에는 being이 생겨져 있어요. 얘도 똑같이 분사구문이 지금 분사구문이 아닌지 생겼던 거야 지금 여기 갯바위 빌려가지고 자, Billy, age 6 6살짜리 Billy가 right up 위로 올라가고요 the stairs 계단 위로 올라서 and explain 소리 주면 돼요 Basti knocked over my fort 듣겠어? Basti가 내 요새를 쳐서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Billy가 해서 Basti라는 남자애가 있고 여동생이 있는 거야 지금 알았어? 아, Billy의 여동생이 Basti야 지금 자, 오케이 그래서 his mother sympathized 엄마는 어떻게 한 거야? 공감을 했대 어머 그랬죠요 우쭈쭈 한 거야 지금 알았어? 한마디 우쭈쭈가 되게 효과적인 얘기예요. Oh, that must have made you very angry. 너 그거 만들었겠다. 뭘로 만들어서 너를 매우 화나게 만들었겠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must have been 붙여주고요. 어? 여기 무슨 뜻이? 어머, 이메 틀림없다는 뜻이야. 이건요, have should have been 있거든 should have been 얘는요 뭐뭐 했으면 틀리면 다른 뜻이야 낚시를 낼 수 있겠죠 must have been 쓰면 들어가면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아 should have been 쓰면 안 돼 얘들아 여기까지 했어? 아니 그거 너 틀림없이 자 너 지금 정말 화나게 한 게 아, 너를 화나게 만든 것에 정말 틀림이 없었겠구나 얘기하는 거지 흔히 자, 너 화나게 했어. 자, 여기까지 됐죠? 됐니? 자, 한번 볼게. 자, 그래서 it sure did. 야, 그 정말 그랬어요. He turned around. 그 돌아서 보여. 미래가 돌아서 엄마. 엄마! 내 앞에서 이쁘셨으니까. 어, 너 개빡쳤겠구나. 그러니까 응! 하면서 돌아가면 되지.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Went back to play. 다시 물어봤대요. 자, 보자고. 자, this was the first time. 첫 번째 순간이었대. 자, Billy's mother managed. 엄마가 간신히 과연하지 않았던 in her children's daily carols. 그래서 매일 다투면 관여하지 않았던 첫 번째 순간이었대. 자, 그래서 그게 뭐라? By not asking. 자, 질문하지 않았대요. 자, 뭘 질문하지 않았어? The playful question. 치료진 질문하지 않으면서 Who started it? 야 누가 시작했어? 이런 걸 알아보면서 She avoided her son's usual recital 자 Result of graveness and 뭐야? 잠시만 And the request for revenge 자 평상시에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지금 복수를 요청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고 했어 아들이 하는 걸 그래서 자 그래서 By mirroring his inner mood
내면을 반영함으로써 she avoided the disagreeable role. 유쾌하신 역할을 못하를 필요했대요. Of becoming. 자, 뭐가 되는? Judge, prosecutor, and law enforcer to her children. 그래서 아이들한테 법집행자가 되는 것, 판사, 검사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유쾌하지 못한 역할을 하는 것을 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볼게. 여기서 뭐 지금 딱히 어려운 거 없었지만 by, ing가 있네. 뭐뭐 함부로 쓰는 뜻이야. 위에서 똑같아. by, ing가 나와 있어. by, ing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속도수가 당연히 안 되고요. 5분 안에 전치사가 나와 있네. 전치사 되면 항상 명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동명사가 나오는 거야. 자, 얘들아, 끝내님. 됐어? 자,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선생님, 얘 무슨 내용이에요? 자, 보자. 정말 빨리 봤겠다. 와, 진짜 미쳤다. 자, 아이들 화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아이들 화, 어떻게 된 거야? 아이들을 빡쳤을 때 이상의 영향을 못 받아요. 화날 시 감정의 위안을만 받는다고.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돼? 물론 예시야. 두 어린 남자들이 지하철에서 놀고 있었어. 부서진 소리 났네? 고함치면서 비난의 말이 들렸어.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시작이 빌리가 화나서 얼굴 빨리 씹어버렸어요. 계단 뛰어 올라와서 베스티가 자기 옷에 부딪혔다고 소리쳤어. 자, 그래서 이 상황 어머니가 얘기한 게, 야, 나 너한테 개빡쳤겠구나 라고 얘기했어. 공감을 해주니까 애기가 어떻게 된 거야? 응! 하면서 다시 돌아간 거야. 그래서 아! 엄마가 처음으로 다툼에 관심이 관여 안 했었어. 옛날에는 야! 누가 했어! 이렇게 했었으니까 지금은 그냥 개빡쳤겠구나 응! 하면서 그냥 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발대는 누구였나? 라는 침해주 질문을 했어. 왜? 이렇게 하면은 평소에 자기가 불만 늘어놓으면서 애기가 복수 요청했던 곳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내면 기분을 반영을 통해서요. GID, 유쾌하지 못한 역할이 되는 것을 피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내 기분 반영을, 너 기분이 그랬구나. 이거를 반영한 걸 받아들인 거야, 지금. 아, 이제 미러링 했던 게. 자, 그래서, 유쾌하지 못한, 야, 그거 했어! 야, 그거 했어! 무시하지 마! 이렇게 한, 이런 거를 피할 수 있죠, 엄마가. 그래서 뭐 한 거야? ID에 빡쳤을 때는요. 이상해. 감정이 됐어. 됐니?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보고 오늘 소문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준비 시작!